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 기간 중 기록적인 폭염 대비 및 역대 최대 규모 참가자들의 안전한 스카우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대책 외에 온열 환자, 식사, 시설, 위생, 안전에 대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참가 국가와 세계 스카우트 연맹 등의 다양한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한 전 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 공급 용량 증설, 쿨링 텐트, 버스를 신규 보급하고 온열 환자 발생 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추가 의료 인력, 물자를 즉시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의 다양한 역내외 과정 활동과 앞으로 남은 K-POP, 콘서트, 폐영식 등 다중 밀집 행사 등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안전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이 양질의 식사를 적기에 충분히 제공받고 깨끗한 화장실, 샤워실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과 물자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 남은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위상근무를 통해 참가자들의 안전 관련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로 각국 공관 및 외신들에게 정부의 조치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외국 정부나 또 외국 참가자들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